네,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모의고사 33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서사성을 갖고 있는 회사의 전략, 회사가 어떻게 우리 회사를 더 좋게 만들어지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첫 줄에 이제 pharmaceutical 이런 단어 나왔죠. 이 단어가 뭐냐면 제약의란 뜻인데, 제약회사라고 하면 약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약을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은 3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약이에요. 왜냐면 그 약을 먹고 또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임상실험도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pharmaceutical 이런 회사들은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인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이 좀 정체된 면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도 막 당장 바뀌진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혁신적인 생각이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CEO는 사람들한테 모아두고 얘기한 겁니다. 너 우리 회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딴 회사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뭐 pharmaceutical 말고 LG라고 할게요. LG 회사 입장에서 삼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네가 삼성이라고 생각해. 그 상태에서 어떻게 LG, 즉 우리 회사를 어떻게 조질까를 고민해봐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지. 왜냐면 우리의 약점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 갤럭시를 막 두 달 동안 공짜로 팔아요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전환을 보여줬다라는 맥락의 글입니다. 재밌으니까 빨리 갈게요. At a pharmaceutical giant Merck CEO Kenneth Frazier. 메르크라는 유명한 회사의 CEO인 Kenneth Frazier는 decided to motivate his executive to take more active role in leading innovation and change. 좀 더 혁신적인데 선도하는 혁신과 변화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도록 동기부여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동사인 motivate는 혼자 나오지 않았죠? motivate는 혼자 나오지 않고 투부정사를 보어 자리에 갖다 썼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내신 설명하면서 했던 동사인데 motivate 목적어 투부 정사로 이 자리에 enable이나 cause나 allow를 갖다 쓸 수 있는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 운영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문장 구조에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자리에 나온 to죠. to가 나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해석은 executive, 즉 여기 있는 임원들에게, 거기 있는 직원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푸집으로 ask 목적어 to 부정사하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우리 칠판에 적었던 motivate 자리에 ask를 넣어주면 됩니다. 목적어 그들로 하여금 좀 더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무언가를 해보도록 요청했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 radical은 효용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거꾸로 꾸며줍니다. 왜냐면 영어에서 띵으로 끝나는 단어는 효용사가 무조건 뒤에서 꾸며줍니다. 왠 줄 알아요? 발음 때문에 그래요. radical something은 오해가 생깁니다. radical anything도 오해가 생겨요. 근데 something radical, something special, nothing special 이런 식으로 뒤에서 꾸며주는 게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뒤에서 써주는 겁니다. 다음, generate ideas that would 관계대명사 대수 출발하게 되는 건데 메르크라는 우리의 회사 LG가 사업에서 망하게끔 만드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 보는 거였죠. generate ideas 우리 회사가 잘 되는 법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놀라겠죠. 하지만 이제 평소에 갖고 있는 막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약한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 알게 되는 거죠. 다음. For the next two hours, 두 시간 동안 회사의 고위 임원들은 worked in group, 여러 그룹에서 일을 했습니다. Pretending to be one of the Merck's top competitor. 자기 회사의 가장 큰 경쟁자 중 하나인 것처럼 하면서 콤마 나와 있는 분사구문 어렵지 않고요. Pretending to be 뭐뭐인 척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이면 어떻게 LG를 조질까, 하웨이라면 어떻게 LG를 없애버릴까 고민했다는 겁니다. Energy sword, S-O-A-R 동사로 솟구치다. 이 단어는 반대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Soar이라는 거는 올라가다는 뜻이니까 ascend 내지는 증가하는
increase로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의 반대말이 감소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ascend의 반대인 descend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감소하다 decrease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o는 섞구치는 거니까 요거의 반대말이 보통 푹 빠지다라는 plung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반대의 이런 단어들을 썼을 경우엔 어휘춘호로 반대가 나오겠죠. 가끔 학교에서는 요 단어 이제 바꿔 써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내신 대비하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대신 평소에는 좀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렇습니다. 돌아오고요. 다시 돌아와서 에너지가 soared 마구 올라갔어요. 언제? As they developed the ideas for the drugs that would crush their key markets they had missed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생각을 했을 때 드럭에 대한 생각인데 드럭은 아마 이제 여기서는 그런 무슨 마약 같은 게 아니라 의역해서 그 제약회사잖아. 그러면 회사들인데 자기네 거를 부셔트릴 수 있는 회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면 우리 회사의 제품보다 더 좋은 거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 우리의 약점 같은 거. 그리고 and the key markets they had missed. 그들이 이미 놓쳤던 사실 요거는 다른 회사가 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아주 중요한 시장. 예를 들어 아이들이 먹는 감기약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중국 시장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놓쳤는데 상대방이 들어오면 우리가 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시장에 대한 생각을 마구마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도전은 was to reverse their role. 그들의 역할을 바꿔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figure out how to defend against this threat. 이러한 위협에서부터 그것을 방어하는 방법 을 알아내는 거였죠. 병렬 구조 두 개 나왔고요. end 다음에 나와 있는 figure out 하고 reverse 두 가지가 두 번째 역할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부터가 완전 서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then their challenge 이 노란색을 부분으로 해서 위에 있는 거는 신나게 상대방인 것처럼 해갖고 이제 우리를 엿먹이고 죽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든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kill the company가 돼서 상대방을 또 우리를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This killed company exercise. 이러한 훈련이나 연습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gain framed activity in terms of loss. 로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즉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inframed activity, 뭔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힌 행동들을 다시 한번 틀을 깨버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늘려야 되라고 했지만 상대방이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약점이더라. 혹은 요거를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한마디로 자신들의 틀을 좀 깨서 아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When deliberating about innovation opportunity. 분사 구문을 이만큼 나와 있는 거 묶어봤고요. Liberating은 자유화시키다 혹은 심사숙고하다. 혁신에 대한 기회들을 심사숙고하면서 할 때 리더들은 그들이 위험을 취하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consider how their competitor could put them out of the business. 그들을 사업체에서 나가게끔 즉 망하게 할 거다 어떻게만 망하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게 됐을 땐 그들은 깨달았는데 It was a risk not to innovate. 한마디로 혁신하지 않는 것은 그거 자체가 위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밑줄을 천 파란색 밑줄 문장이 있죠. 이만큼 위에 있는 다시 체크할게요. 파란색 밑줄 문장 이 문장은 이런 실험을 하기 직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심사숙고를 할 때는 리더들이 굳이 위험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돼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엿먹일까를 고민하게 됐을 때는 그들이 깨달았는데 야 진짜 혁신 안 하면 다 망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지. 원래 있던 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진짜 망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the urgency of innovation, 혁신에 대한 필요성은 was apparent, 명확하다가 되는 거죠. 자, 전체적인 구문 설명하면서 이미 노란색으로 좀 체크한 이 부분을 바탕으로 순서 추론 문장 삽입 그득그득합니다. 100%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또 단어들이나 어휘 추론, 그리고 또 빈칸이지만 따르게 빈칸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들 중점적으로 보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적인 거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학교에서 문법을 낸다면 문법적인 포인트들로 제가 드리는 프린트에서 문제 반드시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왜 충격요법을 쓰는 줄 아세요? 그냥 다른 얘기입니다. 왜 충격요법을 쓰냐면 회사의 중간관리층 혹은 임원들 이런 분들은 1년, 2년 안에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 게 제일 목표예요. 그러니까 혁신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했다가 잘릴 수 있으니까. 원래 하던 거, 원래 잘 되던 것만 잘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CEO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한번 해봤다. 이렇게도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3번 여기까지입니다.